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당시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카톡을 보냈다니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 둘은 텔레그램입니까? 예.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하니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숨기려고 했는데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니, 일부러 이것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문자 내용 누가 흘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흘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누가 흘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흘린 겁니까? 직접 이것을 흘렸다면 정말 잘못된 국정농단이라는 거 알고 있지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주물럭대야 성에 차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다 망가뜨리고 주가 조작은 혼자 다 하고 양평으로 고속도로는 위계하고 명품백을 받고 엄마하고 함께 주가 조작하고 엄마는 장고 위조 증명해서 감옥 가고 도대체 얼마나 더 국정농단을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임성근 사단장 관련한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한 수사 외압에도 계속 김건희 여사가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유는 뭡니까? 문자의 진실이라며 밝혀진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다소곳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사과하라면 하고 다 할게요. 비대위원장님 처분 기다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보고 씹을 수 있느냐라며 일십 논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더 과간인 것은 한동훈 측에서 제공했는지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빠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친윤 쪽에서 제공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제공했는지 모를 이 문자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 짜집기 한 것 중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밑에는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합니다. 중략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아니 문자가 유출됐다는 것도 황당한데 유출이 그냥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유출했으니까 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힘 당대표 뽑는데 관여하려고 한 겁니까? 그것도 이런 알량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국힘당 당대표 후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라고 그리고 아마추어라고. 이제 알았습니까? 배신자이고 아마추어인 거?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맞습니다. 배신자이고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등등 그 후보자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배신자라고 낙이 찍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대통령을 떠나서 대통령 부인의 꼭두각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이 수백 개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후보 부인이던 시절 제보할 게 있으면 한동훈이한테 해. 한동훈이한테 내가 하라고 할게. 그런데 이거 꼭 비밀로 해야 돼? 큰일 나. 라고 했던 내용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 측근들이 대한민국을 갖고 주물럭대는 이 국정농단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내부에서 이런 분란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중단하면서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대답하세요. 이 문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리고 이 문자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1. 이 문자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2. 이 문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3. 이 문자 김건희 여사가 유출한 겁니까? 4. 왜 이런 문자를 유출한 거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답변 문자를 보니 주요한 내용이 빠졌던데 빠뜨리고 일부러 한 겁니까? 답변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라고 나와서 떠들어댈 때 그 당 국회의원들은 고개를 뒤로 제끼고 입 벌리고 잠만 잤습니다. 그들이 수십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날 그 입 벌리고 잠잔 그 사람들이 기사는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진우 등등 이야기하면서 임성근을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끝내 임성근만 빠졌습니다. 임성근만 빠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성근의 거짓말 리스트입니다. 임성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장례식 날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20일이 지난 후임 20일 경일 겁니다. 장례식 장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19일 날 19시경 알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아침에 10시경 이영민 대령과 또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영민 대대장이죠. 그리고 중령이면서 대대장입니다. 그리고 또 9시경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며 보고를 급하게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벌써 그날 9시경에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모든 지휘와 지도 그리고 지시 내용에 가슴장아 숲속을 헤치며 들어가라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들어가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은 모두 임성근에게 지시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혀두면서 닥치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박종철 열사의 사건이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엔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주임검사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온갖 조작과 회유 그 낱낱이 제가 그날 사례를 들으면서 박상용 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이 밝혀야 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아니라고 하는 걸 인식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명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했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수원지검 주임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 있어서 카톡에 프로필에 제가 나중에 한번 그 프로필 사진 당장 공개해드릴까요? 거기에 저 그 검사 아니라고 밝혔으면 그 사실이 있는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면 됩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